여기가 무슨 산이라고? 여기 원수산. 원수산? 어. 세종에 있는? 그렇지. 그렇게 안 높지? 어? 안 높아? 어. 보니까 그냥 산책 코스였어. 어, 딱 그런 것 같다. 정상까지 가야 되겠네. 400m네. 왜냐하면 애기들 좋아할 거란 말이야. 그치. 가족끼리 대전이나 세종 근교 이렇게 살면 여기 가끔 쉬어먹어도 되겠다. 또 여기 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더 큰. 아... 열심히 사는 건 기분인데 어떻게 열심히 살지가 이제 결국에는 그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가느냐 안다는지 그 차이라는 거죠. 그치. 다 열심히 산다니까. 씨발, 웬 저기 사업 있는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. 그래. 3분의 1은 보이지 않냐, 그거? 야, 저 학교 좋다. 안개가 꼈네. 지금 이게 한 500m라고? 어. 그냥 빠뚝하고 가기 추천. 뭐 운동. 아, 그럼 회수는 어디서 저거 하면은 어. 한 바퀴 쭉 하면은 내 생각에는 2km 나오지 않을까? 잠깐.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게 호수공원이라는 거지? 어. 그러면은 이렇게 뛰면 자, 100, 200, 300, 400, 500, 600, 700, 800, 900. 한 1.5km, 2km. 1.5에서 2km 된다는 거야. 한 바퀴, 한 두 바퀴 뛰는 걸 한번 목표로 해가지고 뛰면 되겠네. 다음 주에 뛸까? 그럴까? 어, 다음 주 아니라. 다음 주 토요일 날 뛰자. 뛰고 일요일 날 서울 가면 되잖아. 일찍 내려왔다. 발이 미끄러워가지고. 미끄러워, 이거 신발이. 어. 완전히 끄러워. 어,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내려왔네.